쌍방울 그룹이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서 사실상 낙마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반면 KG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KG 계열사들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쌍방울은 어제 16.42% 하락했고요. 광림도 25.33%나 떨어졌습니다. 앞서 쌍방울 그룹은 쌍용차 인수 자금 중 약 4,500억 원을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KB증권이 쌍용차 인수에 나선 쌍방울 그룹의 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폭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쌍용차 인수 관련 소식에 관련주의 급등락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의심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1.33%가 내린 6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하루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각각 870억 원, 312억 원어치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은 1,121억 원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부진한 원인으로 미국 긴축 가속화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운드리 수율 논란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대체로 기대 이상이지만 주가는 안습 그 자체로 팹리스, 파운드리,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장비주 등 모든 반도체 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 이슈도 있겠지만 올해 반도체 섹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될지 모르는 경기 둔화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분기에만 9조 원 넘게 내다 팔며 순매도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순매도에 나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 방향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도 수익률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SK하이닉스와 LG화학, 현대글로비스, 클래시스, KB금융 순으로 집중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1조 1,608억 원어치 순매수해 2위 순매수 종목인 LG화학 9,133억 원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석 달여 만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2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긴축 및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성장주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탓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성장세 둔화, 임직원 연봉 인상 등도 플랫폼주를 짓누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1분기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플랫폼주의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인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가 불발된 에디슨 EV가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증시 퇴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섭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디슨 EV는 오는 5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EV는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회사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거나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증시 퇴출 위기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등의 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쌍용차 인수에 기대를 걸었던 에디슨 EV 투자자들의 속은 검어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쌍용차 인수 실패 이후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회장의 행보도 공분을 샀습니다. 강영권 회장은 사재 56억 원을 출연해서 지난 8일 에디슨 EV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나비빌이 되자 이를 미뤘습니다. 강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에디슨 EV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같은 달 11일까지 상폐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명신 산업 등 물류 비용 감소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할 만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으로 치솟았던 물류비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표적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8일 기준 4,263.66을 기록했는데요. 올 초 5,109.6으로 해당 지수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강력한 봉쇄 조치가 해상 운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국내 기업 실적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중국의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물류비 상승에 따른 피해가 컸던 업종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동차와 IT, 하드웨어, 의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아무래도 최근 이런 물가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좀 상당히 우리 증시도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런 종목 장세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 업종 점검해 보시면서 앞으로 좀 점검해 봐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전일 중국의 상해 봉쇄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이 반등의 기미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 오후장에서 좀 반등을 시도했던 점 등과 더불어서 반등에 대한 희망을 일부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전일 미국 시장 뭐 장 초반 좀 급하게 상승으로 좀 나타났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보합권 아래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피크아웃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방은 어느 정도 다졌다는 상황에서 차별화 장세를 대비하시면서 시장 반등시까지는 조금 이런 차별화 장세에 대비해보신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멘트 업종 전일 계속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장 초반 시멘트 업종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좀 나타났던 모양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는 6월부터 이 시멘트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 등과 더불어서 이 러시아 관련 이슈로 유연탄 관련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이런 시멘트 대란이 좀 우려된다라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좀 윗꼬리를 보이는 모습이 많았는데 현재 이 시멘트라든가 레미콘 업황 판가 인상을 하기에도 좀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당장의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은 좀 기대감뿐이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 같은 요인 등에 오늘 뭐 고려시멘트라든가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등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지만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데이트레이딩 정도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는 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과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주 잔고가 좀 이미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좀 수주 마진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점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에서 매출과 특히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우려할 수 있는 점은 향후 후판 가격이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이러한 이익 조선업종의 이익 사이클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종 대부분의 업종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카본 등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차별화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조선업종 관련 종목 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카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스레 조선업종 강세와 더불어 같이 가는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보다는 내년도 좀 사상 최대의 매출 경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최근의 상승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이후에 이 이상의 실적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내년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매출의 한계점이 오히려 좀 늘어났 그러니까 기존에는 LNG선 대수가 약 40척 정도를 커버했다라고 했을 때 향후 커버 대수가 약 60척 정도까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조선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40대 정도의 커버로 한계점이 분명했던 본행제 관련 부분이 이 대우조선해양 이슈와 더불어서 60척까지 이 LNG선 커버 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감익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점 그렇지만 올해의 실적은 기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늘어나는 구조에서 본다면 내년도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업종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양새입니다. 이제 5월 MSCI 편입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이 같은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러시아 관련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현대중공업이 또 높은 이익률과 원가 경쟁력을 좀 보여줬던 만큼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많이 꼽혀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많이 언급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중에서 한국카본과 현대중공업 관심 감춘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증권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